젤리 3개나 들어있네요. 이거 멘토스 뭐시기야? 우와! 이것 때문에 샀다 진짜. 너무 근데 귀엽다. 그리고 초팝춥스. 아니 제가 지난 발렌타인데이 때 우리가 뭐 엄청 이렇게 그 데이를 챙기는 편은 아닌데 특별로 한 개 정도? 뭐 이렇게 그냥 서로 그냥 기본만 하는 약간 그런 느낌인데 저는 발렌타인데이가 남자가 여자한테 주는 날로 착각했던 거예요. 그래서 당연히 난 오빠가 주는 날이라고 생각을 했죠. 근데 오빠가 이제 초콜릿을 사오면서 나는 사왔다 너는 왜 안 사오냐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원래 남자가 주는 날이라고 여자가 주는 날은 화이트데이라고 막 그랬죠. 그래서 검색을 해봤는데 발렌타인데이는 여자가 주는 날이고 화이트데이는 남자가 주는 날이더라고요 원래. 근데 너무 귀여운 거 밑에 그냥 세지 말라고 해놓은 거 같은데? 그렇대. 방금 국물 살짝 먹었는데 엄청 얼얼해. 매웠어? 응. 그럼 이거 먼저 먹어. 왜? 뜨거워? 응. 맛있다. 아, 엄청 깊네? 얼큰하게 쪄져 있잖아. 아, 엄청 깊구나. 나 순간 젓가락 푹 넣었는데 푹 들어서 깜짝 놀랐어. 역시 나 짜장면은 별로야. 근데 그거 시켰어. 오늘은 뭔가 맛있을까 싶어서. 저 이번에 쿠키 샀어요. 얼마 전에 오빠가 그 모임을 갔다가 쿠키를 받았는데 이제 오빠 안 먹고 저 먹으라고 가지고 왔더라고요. 제가 쿠키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. 근데 너무 맛있는 거지. 오빠한테 무슨 맛 살까 이렇게 갔는데 오빠가 그냥 맛별로 다 사라 그래가지고 15개인가 있거든요. 총 종류가. 퐁당 쿠키라는 매장이 있더라고요. 아예 또 거기 매장도 있고 배달도 하는데 평이 진짜 많아요. 만 몇 개인가? 이게 5만원인가부터 무료 배송이었는데 종류를 다 사도 구매가 안 돼서 르벤 쿠키가 맛있길래 르벤 쿠키 하나 더 샀어요. 짜잔! 드립커피는 서비스. 이거 그때 오빠가 받아오고 냉장고에 진짜 한 거의 일주일을 처박아놨었거든요? 근데도 맛있었어요. 이거 서비스래.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. 아 종류가 14종류였나? 아 여기 하나 더 있구나. 15개가 총 종류고 배송비 때문에 하나를 더 시켰는데 거기에 또 서비스까지 주셨네요.
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어요. 제가 그때 먹어본 게 흑임자. 흑임자 퐁당 스모어랑 르빈 쿠키였거든요. 근데 저는 원래 흑임자를 좋아해서 이것도 맛있었는데 르빈 쿠키가 진짜 미친놈. 진짜 맛있어요, 이거. 르벤 쿠키 하나 먹고 씻어야겠어. 이 쿠키가 왜 맛있냐면 이렇게 안에 보면 견과류가 엄청 많이 있고 그다음 초코칩이 있거든요. 이렇게 엄청 달콤하고 제 기준으로 으악 달아 이런 게 아니라 달콤해요. 달콤한데 견과류가 있으니까는 그 단맛을 좀 더 잡아주기도 하고 그리고 촉촉한데 쫀득은 아니에요. 제가 촉촉한 초코칩 쿠키보다 조금 더 쿠키스러운 느낌이긴 한데 그것보다는 조금 덜 쫀득한 촉촉한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? 근데 속은 더 촉촉해요. 음식 협찬은 절대 못 받을 거예요. 이렇게 설명을 해서. 근데 진짜 맛있어요. 그래서 전 항상 쿠키를 왜 사먹지 이런 생각했어요. 그렇다고 배가 차는 것도 아닌데. 근데 먹어보니까 왜 먹는지 알겠어요. 너무 맛있어. 친이돈 내산. 그리고 견과류도 진짜 많이 들어있어요. 하루치 견과류 다 들어있는 것 같은데. 맞춤 안 했어? 우리나라 운동하고 온 거잖아, 펌프했으니까. 그래서 그게 더 맛있는 거 같아. 처음에. 나는 초딩 때 갔어. 초딩 저거 펌프 엄청 유행했잖아, 우리 초딩 시절에. 근데 재밌지? 김치 근데 되게 맛있다. 역시 김치볶음밥에 김치 먹는 우리 민족. 네.